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사가 몇 개 없죠? 예,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예. 시편에 종종 등장하고 또 율법에 종종 등장하는 나의 완전함, 예, 너희의 완전함. 이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완전함입니다.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 안에서 완전하셔야 되죠. 그 안에서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려움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편애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 측면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즉 순수성이 떨어지는 약간 저열한 상태에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정보에 치우친다든지 하는 그런 성품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함은 순수함, 지극히 극도의 순수함이죠. 우리가 MBTI를 하든지 애니어그램을 하든지 그런 성격조사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보면 다양성은 있는 거죠. 다양성은 있지만 그 모든 다양성 속에서 높이 치는 것은 가장 순수한 단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협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잘한다든지 그것은 특성과 개성일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갖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순수한 단계에는 항상 좋은 쓰임을 받는다, 그런 거죠. 혼자 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수하면 유익한 것이죠. 혼자 잘하는 것이 유익한 걸 찾으려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여럿이 잘하는 것은 당연히 순수한 단계에 가면 너무나 유익하겠죠. 너무나 유익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는 것이 순수함이 떨어지면 독불장군이고 여럿이 잘하는데 순수함이 떨어지면 늘 남을 귀찮게 하고 남을 의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다. 그것은 극도로 순수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로 편파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만 해가 없는 거죠. 즉 징계해야 되고 때로는 버려 두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개입하고 간섭해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간의 항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순수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이 노래하고 시편 119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해서 금고 정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달기가, 그 당도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단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 아니라 그 당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의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래서 나의 완전함이란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들의 정욕과 또 우리들의 세상 욕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완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사도도 심지어는 빌립보서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완전함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가 요구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완전하니 너희는 그냥 찌그러진 채로 있어라, 아니면은 뭔가가 결핍된 대로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염세적인 신앙인들이 이런 것을 주제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라는, 이건 비겁한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모욕하는 불신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영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폄훼하고, 그리고 교회가 값싼 축복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반은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율법주의자들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었고, 예수님도 언제나 그런 예수님을 인간으로 자꾸 끌어내리고 그를 어떤 성현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자꾸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의 벗이었다는 예수님만 자꾸 부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한 것이 없이 자기 잘못에 빠져서 바다에 들어가니도 건져내시고, 또 자기가 뭔가 죄와 허물로 야기한 질병과 또 어려움에 있는 이도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리고 장사하면 갑절의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도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 동전을 건져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이렇게 로또 맞는 것 같은 이야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법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완전함을 닮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이 세상과 죄의 유혹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삼아서 우리를 볼모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자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자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예, 이것이 대표적인 정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온전히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라는 걸 이유를 삼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이중적 정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이중적 정죄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다만 어설픈 완벽주의자로 사는 것이죠.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은 완벽주의를 요구합니다. 주차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 넘기지 말고 납부금이든지 뭐든지 정확하게 내야 하고 약속 지켜서 오라는 때에 나타나 있어야 되고 시간 잘 지켜야 하고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낭패를 당하기가 쉽고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세상은 완벽주의자를 대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일까? 주님은 시편 119편 96절에 있는 대로 그 완전함에도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가엾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힘은 뭘까요?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치유받아야 될 인생은 그 완전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완전함은 치유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덧입어야 할 것은 치유의 완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완전함입니다. 순종은 100%여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접속키, 엔터키를 얘기하잖아요. 영성은 두 개의 키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접속키를 올리는데 접점이 불량이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접점이. 그래서 접속 상태가 온전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처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몫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몫,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키를 드릴 때 그래서 이것을 엔터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순간적으로 찾고 그럼 주님과 접속되고 주님 함께 해주시죠. 주님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께 내 손을 드려요. 그건 엔터죠. 엔터죠. 그 두 가지면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개의 키만으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접촉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접속은 완전해야 됩니다. 엔터는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엔터는 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렸으면 다 드린 거지. 맡겼으면 다 드린 거지. 열쇠를 이 열쇠 좀 맡아줘 주면서 이렇게 잡았다 뺏어요? 예?
뭐 용돈을 주면서 필요하니? 괜찮아요. 그래도 가져가. 괜찮아요. 그래도 가져가. 이거 받으려고 하는데 딱 빼요. 받을 거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보면. 밀당을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마음을 정했으면 평안하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여전히 불화하는 마음으로 절반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을수록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순전하게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도 상당 기간 그렇게 사셨죠? 그렇습니다. 설교를 사색의 시간으로 생각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생각이 커지면서 그리고 입은 점점 다물어지고 그리고 마음은 흔들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접속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웅장해지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기쁘게 되고 가볍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지면서 우리의 몸이 가뿐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예? 진땀과 식은땀을 흘리다가 아주 상쾌한 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되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고통받은 일을 한 3일만 해보세요. 얼굴에 병색이 가득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당연히 잠도 적게 잤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받는 다크서클이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식욕도 좋아지고 온 몸이 다 좋아집니다. 회복되는 징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기를 바라요. 온전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주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즉 주님 앞에 나아감에 완전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정결함이 없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신사로 만들어요. 점잖게 야 너의 지난 날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가서 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척 좀 하지 말고 그냥 네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쪽으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반쪽이 인간은 우리 옛날에는 아수라백작이었는데 아수라백작 아세요? 안 해. 세대가 비슷한가 봐. 그렇죠. 전설이니까. 레전드 아수라백작. 그래서 아수라백작으로 사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습이 그대로 모습이시죠? 네,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본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본색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부족하고 다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었노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부정한 가운데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던 인생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불완전하면요 언제나 안 되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수술을 하신 분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완전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전이 된 부분이 깨끗하게 걷어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가서 최혁준 집사, 황영화 집사를 만났습니다. 물론 아프고 수술하신 분도 많지만 워낙 큰 수술을 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최욱준 집사를 만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그가 간증하면서 또 식당에서 울먹였습니다. 울보 최욱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신우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때 가신 분들이 핵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서 그 신우회에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분들이 한마음교회를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최 집사님과 그 사람들의 그런 자세를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완전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황영아 집사를 만나서 집회 때 이렇게 오셨는데 최욱준 집사님이 그랬어요. 황영아 집사님 이제 수술하고 수술도 잘 되고 또 림프선에 림프절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에도 전이가 됐는데 그것도 드러내고 잘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또 그 전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이 보니까 사라졌다 그 얘기는 옛날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의사도 놀라고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수술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황 집사님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치유의 완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완전함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치유함 받은 확신의 완전함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 목적에 대한 완전함입니다. 목적지가 완전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적지를 향해서 완전히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니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의 목적에 완전함을 주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딱 반대로 살았습니다. 저를 보면은 딱 요 반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최선을 저는 최선을 다해본다는 말도 때로는 양심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늘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이 비양심적인 것처럼 열려서 윤리심의위원회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늘 검열을 해서 야 절반만 말해 대충 그렇다고 해 그렇죠. 그게 딱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수갑을 가지고 있는 형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늘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의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받을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여러분이나 저나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번호만 천사가 아니고 못다 이룬 꿈을 자동차 번호에다가 지금 풀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부르심을 완성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기구하지 않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뭔가 골짜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감의 완전함과 치유됨의 완전함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완전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와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흔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단, 연단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 기간, 이런 뭐 세상에 조금 이런 풍파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흔들리는 정도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와도 흔들림의 정도, 대처하는 정도들이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예, 지진 강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게 요동함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일들을 겪었고 거기에 대한 이 대피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적습니다. 예,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일수록 삶에서 흔들림이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 그리고 코로나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 의연하게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그리고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